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호버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각각의 하위 메뉴가 부드럽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마우스가 메뉴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 끝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다가 나오면 올라가고 끝나고요. 이렇게. 이런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siblings라는 메소드도 추가로 할 건데, 자, siblings는요, 나와 같은 단계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와 같은 단계의 나의 형제들입니다. 나를 뺀 나머지 형제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크업부터 보면은요, 자, 헤더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큰 그 연한 테두리 있죠? 이 부분이 내비게이션이고. 자, 그 안에 UL이 있고요. LI가 세 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LI로 접근할 겁니다. LI, LI, LI. 즉 메뉴 1, 메뉴 2, 메뉴 3의 LI예요. LI, LI, LI로 접근할 건데 LI에 곧바로 있는 A는 주 메뉴고요. 그다음에 그 형제지간인 내비게이션 있죠. A의 바로 다음에 형제인 내비게이션은 디스플레이 논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A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UL은 플렉스 해놨고요. LI는 플렉스 1 해서 이렇게 그 LI에서 UL 3개를 분할한 거에 3분의 1씩 자리를 나눠 가지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모든 A는 블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에 바로 다음에 오는 내비게이션, 형제지간 내비게이션은 디스플레이 논되어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에 LI로 접근할 겁니다. 자, 헤더에 LI에 호버. 자, 호버. 여기 이 괄호에서 엔터 두 번 치고, 펑션이 두 번 들어갑니다. 호버니까. 첫 번째 펑션은 마우스 갖다 댈 때. 여기 반드시 쉼표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펑션은 마우스 치울 때 되는 겁니다. 자, 디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디스는 li가 되겠죠. 디스. 자, 디스 점. 자, 지금 뭐예요? 지금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이죠. 이 밖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이건 주 메뉴에 해당하는 거고, 이 내비게이션. LI의 children 중에서 내부, children이 A와 내부가 있는 거예요. children 중에서 내부. 디스플레이 논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다운 하는데, 자, 0.8초 동안 부드럽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디스. 자, 디스 점. 지금 현재 마우스를 대고 있는 그 LI 말고 나머지 두 개의 LI가 더 있죠? 그게 siblings예요. siblings 점. children. children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슬라이드 업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는 마우스를 갖다 댈 때고, 이 부분은 마우스를 치울 때잖아요. 마우스를 치우게 되면 그냥 모든 그 칠들은 내비게이션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모든이든 간에 지금 현재 마우스 된 건 LI니까 디스로 출발하면 되겠죠. 그죠? 디스 점 칠들은. 칠들은 중에서도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만. 그죠? 슬라이드 업 하면 되겠죠. 여기 속도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적어볼까요? 자, 적었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메뉴가 3개가 있고요. 주 메뉴입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해당하는 하위 메뉴가 내려오고요. 다른 메뉴로 이렇게 마우스를 옮기면 메뉴 2에 대한 그 하위 메뉴는 올라가면서 마우스를 갖다 댄 이 메뉴 1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빠져나옵니다. 이 영역을 빠져나오면 이렇게 올라가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jQuery 호버 메소드를 이용해서 주 메뉴에 마우스를 대면 해당하는 하이 메뉴가 부드럽게 내려오는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